여러분들 유튜브 하실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서 출발을 하면요. 상당히 여유롭게 유튜브 운영하실 수 있어요. 계획대로. 근데 다들 어떻게들 가시냐면 결과 보고 움직이거든요. 결과를 보고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전략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면요. 제가 컨설팅 할때 말씀드린 어떤 분한테는 요리 채널인데 1년 요리 음식을 365개를 준비해라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그리고 시즌에 맞게 배열을 해라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이렇게 내가 만들 영상을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100가지 리스트가 준비되지 않고 출발을 하면 그분은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수익 창출을 난 다음에 실망해서 그때부터 머뭇거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그 정도의 만족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안쓰러운 건 그동안 유튜브라는 거를 보조 수익의 대상으로들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접근하신 분들 보면 요즘은 이제 부업적으로들 유행이라 부업적으로들 생각해서 빨리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이라는 게좀더 필요하다는 게 일반인들한테도 약간 와 닿았으니 나도 온라인으로 좀 해볼까 하는 이런 강의들이 요즘 인기고 그렇게들 찾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흐름들을 보시는데, 과거에는 솔직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할게 없어서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아니면 아주 그냥 선구자처럼 앞을 내다봤던가. 과거에는 히트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초창기에는. 요 얘기는 다른 SNS를 보시더라도 참고하셔야 되는 게, 누구나 지금 되는 거에 집중하지 새로 만들어진 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클립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 클립이요. 네. 하셨어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초기에 들어간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초기에는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적으니까 그 엠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요즘 획득률이 상당히 빨라요. 우리 광병주님이라고, 오늘은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막 갈게요. 광병주님이라고 어벤져스 신청하신 분은 운동 사이트, 자기가 직접 나와서 운동 가르쳐주는 사이트 구독자 32만 정도 되시는데 한국인 대상이에요. 제 컨설팅을 받고 SNS를 다시도 하셨어요. 약 3개월 뒤에 인스타 12만 영상 옮겨서 올렸어요. 클립 5만, 그리고 틱톡 4.5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유튜브를 하지? 그리고 신세님하고 인터뷰하면 맨날 말씀하시는 거. 대표님, 2002년도에도 유튜브 해도 되나요? 2003년도에 유튜브 맨날 이 질문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한 5년 전에 했다면, 6년 전에 했다면 생각 솔직히 요즘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틱톡도 좀 시간이 지났고, 클립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 과거. 지금 손을 대야 돼요. 네이버가 버릴 수는 없거든요. 클립 잘안 돼도. 예, 그리고 카카오도 시작한다고 하고, 네이버가 처음에 허들을 남겨놓고 출발을 했는데 허들을 딱 두고 틀을 두고 이제 슬슬 열고 있으니, 지금 빨리 내가 영상들이 있으니까 빨리 시도하고 들어가 보시는 게 훗날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영역을 먹고 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컨텐츠들을 이미들 갖고 계시니까 그걸 옮겨서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타겟하고 이러는 건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가짓수를 채운다. 또한 가지, 외부 SNS에 내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유튜브에서 본 사람이 이 사람 인스타는 어떻지 하고 찾아보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틱톡 본 사람이 이 사람 유튜브 계정에 찾아와서 크로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생기면 그곳에서 검색어가 발생되거든요. 이 사람 그 이름을 치면은. 그럼 검색어가 조금씩 올라가면 그게 약간 그 뭐라 중요도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도에서. 이게 중요도가 해당 채널의 검색어가 많아지면요, 똑같은 유사한 영상들을 추천해 줄때 기본 채널의 검색어가 많다면 이거는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우선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지 않은데 구독자가 빠르게 느는 거는 인스타에서 빠른 속도로 붙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유튜브에서 빨리 붙는 사람이 인스타 연결을 하면 인스타의 팔로워도 빨리 늘어날 수 있게 해서 네 가지가 서로 영업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올리면, 하나가 좀 늦더라도 그러면 거의 완전체가 되고, 특히 SNS 네 가지의 특성들이 다 틀려서 데려오는 연령대도 틀리고, 또이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사람의 상품을 사야지 할때 현재로서는 유튜브에서 내 팬층한테 물건 파는 것보다 인스타에서 파는 게더 많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서 떴다면 그 사람들이 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인스타 쪽까지 연결시켜 놨을 때, 아, 여기 가면 이번에 뭐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살수 있게 돼. 이거는 서로가 틀린 알고리즘 특성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갖추고 가시면, 한쪽이 뜨면 나라는 사람이나 내 채널이 브랜딩되는데 상당히 유리해서 기초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겠지만, 워낙에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적인 홍보, 더 많은 사람한테 광범위하게 하려는 홍보에는 약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건데, 어그로를 끈 순간 그다음부터 내가
원래 본질대로 가려는 거에 속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그로를 한번 끌어서 원래 나는 그 만 명한테 대화해야 되는 채널인데 한번 크게 홍보하고 싶어서 100만 명한테 홍보하게 됐다면 그전까지는 나한테 만 명한테 보여주고 계속 100명씩 추가해서 알고리즘은 계속 찾아가거든요. 좀 이따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찾아가는데 하루에도 진짜 꾸준히 일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그거를 그 전에 내가 어그로를 끌어서 확 한번 넓혀. 원래 영업에는 그게 필요해요. 일반 회사나 일반 오프라인 상품에서는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열건 뭐를 하건 타겟 고객한테 세밀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길거리에 쫙 깔아놓고 한번 홍보해야 될 수도 있고 TV 광고를 공중파 광고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대충 시간대 예상해서 하겠지. 우리가 공중파 광고할 때는 시청률, 혹 시청률이 높으면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나오는데 뭐 새벽 시간 이런 데는 적잖아요. 그럼 그건 고타겟밖에 안 되지만 유튜브의 문제점은 이 공중파 광고처럼 확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본질을 채워야 되는 이 속도가 10배씩, 20배씩 느려지거든요. 한번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 모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조회수가 한번 엄청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엉망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게이 조회수 높이 나오는 거를 전략적으로 늘리셨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다가 삐끗해서 표본이 의미 없이 쭉 커진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원래 갈 길을 내가 1년이면 그 남극탐험을 갈수 있었던 거를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쳇바퀴 돌듯이 돌았다는 것처럼 원래 그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그 요번에 요즘 계산해 보니까 직선 코스로 한달 반?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40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어그로를 잘못 끌면 끌수록 있잖아. 해당 채널은 솔직하게 본질로 다시 가려면 엄청 무너지는 거라. 네. 그래서 저희는 트래픽이 확 늘어나는 거는 아, 이때부터 고생인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현존하는 강의에서는 조회수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우리는 그전에 조회수 수익밖에 없었으니까 맞았던 거예요, 그게. 조회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썸네일을 경쟁사 채널의 썸네일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중에서 많이 나온 거를 썸네일도 최대로 그리고 제목도 최대로 똑같이 해야 그래야지 연관이 붙고 추천이 붙으니까 이 썸네일과 썸네일이 연관이 붙는 거를 인식하지는 않는데 그 안에 제목을 똑같이 하는 게 태그가 유사해지니까 또이 썸네일에 제목 붙은 거를 클릭이 많았다면 왜 유저가 선택하니까 비슷한 형태를 선택 많이 하니까 따라한 거고 얘는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 데이터가 아니고 제목이 메타데이터고 태그가 메타데이터인데 얘랑 유사한 게 붙었을 때 붙어봐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조회수를 많이 갈 거면 채널을 결을 정하지 말고 맨날 뜨는 것만 따라서 그 처음부터 차라리 그 결을 100개 정도 100개 오늘 뜨는 거 지난번에 그 여자분 있잖아요. 저기 하이브의 그 여자분 그 이름만 붙으면 그냥 몇십만 붙잖아요. 저 이름만 들어가면 막 조회수가 빵빵 떴는데 그때는 그거 하고 막 손흥민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그거 한번 정말 조회수를 위한 그런 채널로 뭐 구독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버냐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조회수익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조회수익 특히 위드폼은 진짜 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작년에 10월 달쯤에 내년 말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뒤집힌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뒤집혀가지고 지금 문의들 들어오거든요. 미드폼 지금 100만 되신 분들이 미드폼이 형편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노출량이. 근데 아시잖아요. 쇼츠향이 많아지는데 지면에 스크롤 올려도 되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미드폼 하시는 미드폼이 그래도 수익이 좋고 쇼츠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알겠는데 최근에 또 쇼츠 알고리즘도 또 변했고. 이 시장이 이 변하면 나오고자가 중간에 생기는데 위드폼이 남들 잘안할때 꾸준히 만들면서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위치 지키면서 그 과정 동안 돈을 벌었는데 이 과정 동안 5, 6년 동안 조회수로 뭐 올해 한 5천만 원, 1억, 2억, 3억씩 버신 분들이 이분들은 또 거기에 안주해서 그 지키려고 계속 그 사람을 가거든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이 또한 지나가리란데. 예. 되는 사람이 무너지고요.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올라갈 타임이잖아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지금. 데뷔하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50만 이상 구독자를 갖고서 공부하시는 분 없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을 얘기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아닌 그 SNS 알고리즘 나머지 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외부적인 요소를 말씀드린 거는 유튜브도 원래는 그 알고리즘을 안 썼어요. 지금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지금 인스타 알고리즘하고 같았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이 구독자 숫자가 빨랐고, 그때 보람TV니 이런 분들 속도 되게 빨랐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거의 몰빵. 경쟁자는 적은 데다가 투자할 때 들어갔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상을 인스타나 딴데 올렸는데 여기는 왜 속도 안 나지? 라는 생각으로 재미없어 하지 마시고, 어디는 속도가 나고 어디는 속도가 안 나도 된다. 내가 그 지경을 넓혀서 그곳에서 찐들이 보기, 거기는 정말 핵심으로 볼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인프라가 더 넓혀지는 거고, 이러한 계산을 SNS라 하더라도 꼭 채널 전략을, 어떤 거는 비즈 채널로, 어떤 거는 국뽕 채널로 하듯이, 아, 여기서 이 정도 반응이면 여기는 계속 쌓아만 가자. 근데 소수가 모이는 곳이 결제자가 많습니다. 실제. 네. 소수가 모이는 곳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모인 곳에서 세일즈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체리피커도 많고, 또 잡음도 많이 나와요. 알차게 꾸준히 모아가야 돼서,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데이터 지금부터 알고리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많은 모수를 데려오느냐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요소로 데려오느냐,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개요, 제가 보는 방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채널 들어오면,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안 쓰시는 부분 있어요, 혹시? 아, 거의 안 보시죠. 이거만 보죠. 딱 들어와서, 요번에 올린 거 요만큼이네. 예, 그러고 요거 눌러보고,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 보고, 분석 들어가서 메타 보고, 이 정도면, 에이, 양호하네. 그러고, 내려가면, 아씨, 큰일 났다. 뭘 찍어야 되는데. 쫙 올라가는 이제 흐뭇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요 다음에, 이거 보시나요, 혹시? 콘텐츠. 예, 눌러보세요. 여기 인터넷 속도 많이 느리네요. 이런 거 보세요. 쇼츠피드. 이건 지금 전체에서 분석해서 눌렀기 때문에 영상에 누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는 쇼츠피드 78.1 채널 페이지에서 내 쇼츠 동영상을 찾는 방법. 채널 페이지, 우리 메인 페이지 와서 찾는 분이 5.5%. 전체 평균에 우리는. 탐색 기능. 메인 창에 떴을 때, 메인 창에서 유튜버 추천해준 곳에서 유저들마다 메인에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확률 5.5%. 우리 쪽 쇼츠입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들어오는 거 3.9%. 그러고, 기타 유튜브 기능은 앱이나, 관리자 오드나 이거,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앱 모바일에서, 프로그램에서 우리 접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루트예요. 추천 동영상은 우측. 그러니까 추천 동영상 쇼츠니까, 미드폼 사이에, 미드폼들 보고 영상 볼 때, 하단에 이미지로 제공되는 거, 그냥 쇼츠피드로 뜨는 거 말고, 그런. 이거는 직접 인용 또는 알수 없음은 얘네가 인식하지 않은 앱이나 외부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뭐 지역, 대한민국 97.2%,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시청자 연령, 18세, 24세, 25세, 34세, 30. 쇼츠가 약간의 연령대가 낮아요, 평균적으로. 이 모든 시청자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쓰는 멘트를 어떻게 갈지. 댓글에다가 제가 40대 사람들이 필요한데 50, 60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조절 가능하나요? 조절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콘텐츠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방향을 바꿔갈 수 있고. 그리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젊은 애들이 빨리 나가죠. 15초. 예? 그리고 25, 34세 21초. 35, 44세 22초. 근데 웃기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빨리 나가요. 예, 쇼츠인데. 이 친구들은 재미없어서 나가고요. 이분들은 못 알아들어서 나가. 네. 그래서 빠른 쇼츠가 진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요. 알고리즘이 착각하게 하는 점수가 있는데 못 알아듣게 빨리 돌리면요. 연세 드신 분들 5번씩 보거든요. 지난번에 대표님 영상 뜬 거. 네. 그건 나중에 연령대를 좀 봐야 되는데 젊은 애들도 들어와서 욕 많이 했잖아요. 일단 속도 측면에서 전체 올리긴 좋은데 전달력에서 비즈니스로 오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쇼츠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어그로를 끌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쇼츠의 허점이 좀 많이 보여요. 유튜브 초기 같은 기회가 쇼츠에 좀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평균 조회율도 나오죠. 예. 시청 시간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성별 남성이 80%, 여성이 19%. 왜 이러냐면요. 소프트웨어나 기술 기반이나 컨설팅, 데이터 이런 얘기는요. 여성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분들은 인스타에서 안 먹혀요. 인스타에서는 최고 바닥을 치게 돼요. 우리는 컨설팅 이건 이 장황한 얘기, 깊이 있는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미드폼에 속도도 빠르게 못 하는데 쇼츠는 해도 되잖아요. 쇼츠는 약간 빨라야 되니까 속도를 올리죠. 근데 여기 딱 들어가고 유튜브 데이터 이런 얘기하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그로가 들어가는 게 쇼츠 제목 안에서 쇼츠 영상을 미드폼에 자를 때 나갈 단어가 아닌 것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1분이나 30초를 자르더라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중에 각 절마다, 각 문장 단위마다 어떤 게 표본이 제일 큰지, 일반적인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유튜브라는 단어는 벌써 유튜브에 관심 있는 단어니까 그걸로 출발하면 안 되고, 뭐로 가야 되냐면 아주 범용적인 단어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제목줄을 달 때도 그래요. 이게 이탈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데이터라든가 이런 단어들 있죠. 모든 단어를 빠르기만 하면 못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들을 만한 단어는 살짝 한 120%라면 데이터나 막 이런 얘기 나온 건 그거다 하면 차라리 140% 정도 들어. 제가 초창기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미드폼 초창기랑 지금 비슷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야 되지만 전달되면 될수록 나갈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랑 똑같이. 말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랑 똑같이.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유튜브 데이터 컨설팅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좋아하는데 유튜브 데이터 컨설팅 빨리 말한 거거든요. 네. 생략시키면서 가고 꼭 넣어야 된다고 넣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죠.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어떤 게 뜨고 어떤 게안 떴나를 비교를 가만히 해보면 결국에는 키워드 인지도 표본에 따른 크기가 엄청난 점수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점수. 그래서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여성 21, 남성 22. 원래요. 시청 지속 시간은요. 평균적인 컨텐츠에서는 여성이 평균적인 시청률이 남성보다 110%에서 120% 길어요. 이제 날짜별로 가는 거. 저 그래프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 조회수하고 이걸 보시는데 여기서 보실 때 날짜별의 시청 지속 시간이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뭐를 보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유저들한테 좀 제대로 호감을 갖고 가지는가 이런 변화를 좀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성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원래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요. 성적표를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데이터, 빅데이터도 더 타겟을 하기 위해서고 빅데이터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우리는 스튜디오를 보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준 성적표 이거밖에 안 됐어가 아니고요. 이번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안 좋았는지를 알아서 내가 그 중간급이나 그 위로 원래를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데이터는 개선용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메인에서 지금 보는 건데 표시된 수, 뭐 좋아요 수 이거를 여기 엑셀 다운로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별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전 평균 값하고 지금 값하고 자꾸 변하는지를 한 번씩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지는지. 그 저희는 평균적으로 조회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비율이 이 정도예요. 예, 저희는 50%가 안 돼요. 똑같은 영상을 자르는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지금 우리 쇼츠가 지금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단어가 표본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애들도 볼수 있고 어른도 볼수 있고. 근데 이거는 들어가면 요즘 애들은 하도 많이 변해서 인스타고 뭐고 보고 가더라도 잘 물건 안 사고 막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쇼츠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미드폼은 어그로 끌면 큰 문제인데 쇼츠는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수 있다는 거예요. 내 컨텐츠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또큰 범위로 만들어서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단어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영상으로 들어온 사람 미드폼 영상을 앞에서부터 시나리오 순서대로 쭉 잘라서 계속 잘라내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미드폼까지 유지해야 되거나, 아니면, 쇼츠로 내 컨텐츠를 제공하자는 거를, 약간 시리즈물처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미드폼에요. 시리즈물이 있으면 구독률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 쇼츠 뒤에다가는 그걸 안 넣었어요. 있던 영상으로 지금 잘라서 그냥 우선 올리느라고. 쇼츠에도 밑에 몇 편, 1편, 2편, 3편 이렇게 순서를 넣어놓으면, 다른 게 뭐가 있지라고 찾아보기 위해서도 구독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원래 미드폼에서는 2편을 기대해 주세요. 3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구독자가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개념처럼 쇼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드폼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을 좀 잘라내고 있는 중이에요. 좀 잘라내서 뭐를 하냐? 순서대로 올려요. 보세요. 쇼츠가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500명이 보고 나머지는 안 봤어요. 이탈했어요. 다음날 또 얘랑 비슷한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와요. 다음 순서예요. 다음 순서예요. 근데 이 문장마다 다 틀린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10개 정도를 보면 그 안에서 하나 정도는 나한테 맞는 시작이 보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내용 안에 괜찮은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잖아요. 처음에 건 이탈했다가 보면 알고리즘은 이 사람 본 뒤에 우리 이 유사 영상하고 비슷한 전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한번 걸렸다. 그럼 한번 두 번, 세번 보면 밑에서 클릭해갖고 본 영상으로 들어오죠. 쇼츠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유저한테 네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세뇌시키겠어요. 계속 공격이겠어요. 안 보면 나가고 안 보면 나가죠. 같은 영상 갖고 내용은 다 틀리게 잘라갖고 10번을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영상 만들어 왔는데 이 영상 내용 정말 좋은데
앞에 1분에서 나갔어. 원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너무 좋은 영상을 막 60%가 나가고 나간 게 많아요. 뒤에 내용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뒷부분을 보여주는 방법이 쇼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5개를 올리려고요. 순서대로 예약 걸어갖고. 예. 또 AI로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요즘 알고리즘 바뀌면서 기본 양까지는 그냥 몇시 올리든지 치고 나가더라고요. 이따 그 그래프 볼 건데, 기본 약간 주니까. 그래서 막 우리는 그냥 막 맘대로 올려보고 있어요. 새벽도 올려보고. 근데 결과치는 같이 가더라고요. 유저들이 많이 몰린 시간에는 트래픽이 좀 빠르고 멈춰 있다가 개선 점수 가지고 자기 트래픽 비는 시간대에 다시 확인하는데 중간 단계로 뚝뚝 끊어서 처음에는요, 짧은 시간 동안에 기준치를 빨리 밀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길게 움직였다가 가는데 시간을 두고 유사 컨텐츠에서 그 추천해주는 텀이 빌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번에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채널들을 열었는데 이 해당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열어줄 거를 갖다 찾을 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점수가 좋은 애가 누구냐를 비교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수를 비교해 볼때 점수가 다 고만고만하다면 개수많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유리하죠. 쇼츠는 지금 뭐 눈치 보고선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 올릴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요즘 같은 때는 하나를 크게 띄우려는 것보다 내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가 성실하다면 다작이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전 품질을 지킬 수 있으면 양으로 승부하는 게 네, 예전 콘텐츠를 지킬 수 있으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주중과 주말에 데이터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주중과 주말은 어떤 비즈니스 콘텐츠를 다루냐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데이터가 콘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유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소비자가 그 직장인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주부냐, 주로 어떤 층으로 이루어졌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편히 볼수 있는 시간대, PC를 보는 시간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데이터도요, PC하고 모바일하고 딱 나누면요, PC의 트래픽 그래프하고 모바일 그래프하고 완전히 틀려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면 접속하는 그 시간 데이터를 보면 돼요. 저희 채널에 접속하는 층의 대상의 연령대가 예, 그게 그거예요. 바로 그것도 요일별로 나오고 나오잖아요. 요일별로 나오고 이게 그걸 딱 보면 직업군들을 좀알수 있어요. 네. 얘는 어차피 평균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네. 그때 그게 좀 반응이 있으면 그 시간대를 그래서 그 공략하는 게 시간대를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드 포맷은 유리했어요. 왜 그러냐? 그 시간대 이 유형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올리면 초기에 쫙 클릭값이 올라가잖아요. 초기에 클릭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때 점수 계산이 빨라지니까. 근데 점수 계산이 빨라지는데 조회수랑 전체적인 비중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서 빠른 시간 안에 외부 확장까지 해준 거죠. 근데 유저가 많이 안 보는 시간대 열면 처음부터 클릭이 적게 나오니까 아직 얘가 계산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평균치보다,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이 계산 시간이 쭉그 유저가 많이 들어온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그 고비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유저한테 확장해 주는데 중간에 내 유저가 자주 보는 시간이 아닐 때 올렸을 때 유튜브가 자주 보는 내 유저가 아닌 사람한테 조금씩 확장해준 그 영상이 점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 내 유저가 자주 보는 시간에 내가 영상을 올리면 내 유저 위주로 열어줬기 때문에 성적이 좋게 출발을 할 건데 내 유저가 자주 보지 않는 시간에 딱 열어줬을 때그 작은 그때 볼수 있는데 내 유저의 모수가 작기 때문에 외부에 열어주면 외부 비율 점수가 크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안 좋은 것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 해주는 게 좋았다. 미드폼은. 근데 지금 쇼츠는요, 아직 그렇게까지 정교해지지 않았어요. 쇼츠는. 그냥 유튜브도 그냥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이제 적용한 거죠.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보수적으로, 대충 이 정도까지 1단계 계산. 구독자 범위에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하고 이분들 원래 평상시 열리는 거에 따라, 그리고 성장 속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유저 반응 만족도 방안에서 이 정도까지 열어보고 그 안에 점수가 이렇다면 종합 점수로 그다음에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프가 계속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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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 가다가 쭉 가는데 여기서 희망이 있는 애는 쭉갈때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는 데. 요거는 되네 하고 중이라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건데 여기서 이제 이탈률에 대한 계산하고 나머지 이탈률 나가는 거랑 이거랑 점수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한루프 도는 거보다 이탈도 이탈인데 시청 지속 시간이 크게 영향되지 않은 것 같고 참여율 쪽 점수를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뭐 좋아요 이런 수라든가 그 시청자의 호감도 공유나 이런 것들도 좀는것 같고 그리고 그 이탈률은 아직도 중요해요. 이탈률 80% 찍으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표본 단어를 잘 설정을 해줘. 2초 구간에 안 나가게. 그랬을 때내거 디자인에서는 내가 제목 줄에 얘를 넣어주는 게 좋았는지. 지금은 썸네일 클릭도 엄청 중요해져서 썸네일 클릭 비중을 보거든요. 지금은 쇼츠 알고리즘이 미드폼 알고리즘처럼 거의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추천으로 떴을 때얘 CTR이 높아요. 이 점수가 과거에는 이탈리아 점수보다 고객한테 내가 썸네일을 노출시켰을 때너 CTR 얼만큼이야라는 점수를 꽤 보고 있고요. 노출을 쇼츠 피드에서 멈춰 이렇게 계단 올라다 멈췄을 때 그때 뭐 보냐면 유저한테 추천을 확장해주면서 이 쇼츠가 CTR이 얼만큼 나오는지 쇼츠 CTR 점수가 좋은 애를 다시 또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목이 포함된 단어로 잘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썸네일 이걸 할 거냐 해서 쇼츠 썸네일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쇼츠 썸네일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탁 들어갈 때 3초 내에는 무조건 안 나가게 해야 되니까. 음식 같은 거 만드실 때도 호불호가 딱 갈리는 그 단어가 앞에 타이틀로 들어가면 걔는 꾸준히 밀어지기가 힘들고. 막, 그, 뭐, 라면 같은 거, 누구나 받아들이잖아요. 계란, 누구나 받아들이고, 계란후라이 같은 거. 이렇게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앞단어에서, 그래서 약간 불리한 거는 뒤로 좀 배치시키는 형태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조회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비즈니스, 우리 채널의 목적에 맞는 정도로 순서 편집이, 예, 순서 편집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인드 먼저 갑시다. 요즘 막, 뭐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내가 기껏 노력해갖고 이번에 막 쇼츠 막 다섯 개를 하루에 올리고 세 개를 올리고 아니면 점수 올라간 게 낫는데 분명히 오늘은 그래프 올라갔는데 여기 그래프 내려갔잖아요.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틀 뒤에 올라오니까 하루 반 뒤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추락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추락한 다음에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갔는데 이 그래프는 그 다음 날도 계속 추락한 걸로 보이죠. 이틀 뒤에 데이터를 나중에 보여주니까.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제 전체 기간이 1년으로 보세요. 아, 앞으로. 그난 잘하고 있어요. 부상현이네. 누구나, 누구나요. 오늘도 댓글에 막 괴로워 죽겠고 지금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상 올리면, 조회가 옛날처럼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내가 영상 올리는데 구독자 빠지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는 마이너스 사업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는 절대 안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길게 한 번씩 자기 마음 다듬게 안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결이 바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영상 내용 바꾸고 확장하고 하다 보니 어문 대로 가고 이상한 대로 가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저 옆집게 나와 보여서 채널 하나 더 파고 그냥 다른 거 만들고 그래서 모든 채널이 구독자 200명에서 뭐 1000명 사이로 7개, 8개 이제 약간 컬렉션이 되는 그런 형태로 모여가고 엄청 뭐야?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1월달 24년 1월 좀 넘었어요. 2월? 인생 속으로 방송 나온다. 외부에 최대한 콜라보를 해야 돼요. 이 콜라보가 내 알고리즘을 연계시켜서 확장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방송 여러 군데 나가면 되게 넓혀주는 것 같아요. 거의 합집합 규모로 지금 인식을 해주는 것처럼 타 방송에는 많이 출연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되게 좋아요. 그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권장 사항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성공 사례에도 저희가 표현해서 넣었었고 전체를 보시면 유튜버가 안 나오는 채널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버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유튜버가 출연하는 게, 출연하지 않는데 콜라보하는 방법. 그냥 편집하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면 쓰고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저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예. 네. 저라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런 가면 쓰면 되게 아, 그러니까 나와야, 나와야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나와야 되죠. 콜라보가 일단은 되려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예, 네, 내가 다른 방송에도 나가야 되니까 나와야 돼. 내가 뭐이 채널에 내가 중요하니까 채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안 되겠죠. 내 채널을 안 나와도 다른 채널에는 내가 이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나가든지, 그렇게 나가야 그렇게 나가든지. 그래서 그 확장성도 내가 어느 분야로 나갔을 때내 채널에 좀 연결되고 도움되고 그쪽도 도움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계성을 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기간의 인기 콘텐츠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 흐름 변화 보실 때뭐 여기서는 이 친구들은 이제 뭐 보고서 형태로만 보여주고 이건 뭐 크게 데이터에 영향 줄건 아닌데 이거는 이 수익은 뭐 멤버십 이런 거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도 요 애드센스에 같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쿠팡 파트너스 유튜바이고 제휴가 그 일반적인 전략적인 제휴이긴 하지만 광고 제휴다. CPS 쿠팡 파트너스 개인의 제휴하던 방식의 시스템 그 팀에서 제휴가 나 애드센스 그 금액이 수익이 선정이 된다는 것은 쿠팡이 구매당 금액에 대해서 현금 CPC나 CPM 노출당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쿠팡한테 물건 팔아줄게 수익 조우하는 제휴를 했다는 거예요. 쿠팡은 처음부터 그걸 원했었고, 옛날에. 유튜브는 전혀 받아줄 일이 아니거든요. 온라인 시장에서는 CPS 제휴인데 언론사들도 안 해요. 판매자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거냐?
쿠팡은 최대한의 수수료를 줬을 거고 거의 안 남도록 매출 올려야 되니까 유튜브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진짜 경제적인 일이에요. 네. 유튜브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전 세계 지금 광고 시장 주고가 그 진짜 어렵거든요. 네. 유튜브는 커버를 했는데 구글에서 최대한 왜 줄이고 줄여도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게 반 이하로 준 상태에서 지금 쇼츠 수익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쇼츠 수익은 이제 내년쯤 되면 올라올 거야. 그래서 지금 미드폼에서 수익 빠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쇼츠 정성스럽게. 근데 지금 트래픽이 나오는 걸 하시는 분은 그때는 땅을 칠 거고. 왜? 지금 트래픽 나오는 거 하시는 분은 경쟁자도 많고 흔한 컨텐츠라 그때 꾸준히 내 채널에 충성하는 유저를 가져가지 못해요. 못 쌓아요. 유행하는 컨텐츠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한다는 거는 지금 빨리 성장하지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또 다른 유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쌓는 거를 전략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동남아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 평균 수익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비즈니스를 워낙에 잘해서 예, 그쪽도 이제는 무시할 나라들이 아니라 저그 이니티라는 동남아 15개국 진출한 회사랑 한국 법인 만들고 그 나라 거기 말레이시아 상장 회사인데 인도네시아랑 뭐 일본까지 법인 다 있었거든요. 거의 페비안, 팡 이런 친구들하고 한국 가서 한국의 이니티 지사 만들고 같이 이제 광고 저, 그 동남아까지 연동하는 거 작업하고 그때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공급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테스트하는데 그때는 번역기가 형편없었어요. 결국엔 한 1년 하다가 포기, 예, 포기했는데 그쪽에 그때 애들의 인건비랑 지금이랑은 그때는요 한국하고 말레이시아가 한 대여섯 배 차이 났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 인건비가 한 달에 정말 똑똑한 애들이 한 40만 원대였어요. 정말 많이 받는 애들이 월에. 지금은 뭐한 200대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또 소득이 막 높아지면 광고비 당연히 비싸지거든요.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요. 싱가포르는 지금 물가 많이 제재를 해서 많이 안 올라가긴 했는데 그쪽 물가도 올라가면 광고비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가 왜 싸냐면 물가가 싸고 수익이 작아서 그렇지.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동남아들이 경제 무국으로 지금 가는 길이 좀 빨라지고 있어서 동남아 지금 광고비 싼 거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곧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해외도 지금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쪽 타겟을 할 때도 미리 좀 기반들을 좀 닦아놓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도 미국에 3년 동안 10개씩 올린 애는 무슨 마음으로 했겠어요? 걔는 전략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10개면 1년이면 3,650개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만 개를 올렸대, 그거거든요. 그 친구는 유튜브 쇼츠를 쇼핑몰로 만든 거예요. 만 개의 상품을 올린 거죠. 그쵸? 그러면 상품은 검색어가 걸리고 나중에 이 상품이 그때 바뀌더라도 링크에 유사 상품을 걸면 되니까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나 계속 공짜로 모기카는 툴을 잡은 투자 가치를 만드는 친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쌓아갈 때 지금의 뭐 조회수가 지금 어쩌다 하죠. 나는 이놈 내가 요만큼만 나오려고 하는데 왜 이만큼이나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야죠 내 영상에. 내가 나는 얘를 500 노출만을 작정을 올렸는데 이놈이 말도 안 듣고 1000 노출 나왔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전략을 좀 짜고 움직이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